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는 변호사는 이제 우리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아는 변호사 있어잖아요. 아, 아는 변호사 누구 있어? 네, 그런 의미의 아는 변호사. 같은 성별 분들을 좀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건 공감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뭐 100%를 끌어내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긴 한데 상담 과정에서 사실은 100% 얘기하기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뢰인한테 의뢰인이 잘못한 걸 이제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인리상. 근데 그러면 알고도 그거를 내가 반대 방향으로 변론한다는 게 참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뢰인이 나쁜 짓을 한 걸 아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인하는 변론을 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또 잘못한 거를 다 알게 됐을 때 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또 허위 진술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할 거다.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이거는 비상식적이긴 한데 나는 너의 말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래도 그 주장 진행하면 그대로 저도 변론을 해요. 굳이 진실을 찾아내서 근데 또 허위 진술 근데 이걸 숨기세요라고 할 순 없으니까. 네. 실제 법정 갔을 때도 그런 진술을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리고 어차피 상대편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저도 변호사지만 솔직히 상대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신나게 물리고 뜯길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 안에서 좀 정제를 해가지고 변론하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죠. 일단 알긴 알아야 돼. 변호사 모르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구성을 좀 해주고 너무 잘못된 거는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사실 판사님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알아요. 네. 사실 그게 변호사의 어떤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을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뢰인을 뭐 더 중하게 처벌하는 건 사실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 검사의 업무죠. 아니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상대방 피해자를 이제 대리해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서 응징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의뢰인은 뭐 나쁜 의뢰인이니까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 그거는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변호사법상을. 위원장님은 가사 쪽에는 그런 일이 없으셨나요? 아 그런 일이 많아요. 맞다 보면은 처음에 맞을 때는 우리 의뢰인이 당연히 피해자를 생각했는데 맞고 나서 우리 의뢰인이 가해자인 거야. 하나둘씩 막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는 거야. 막 폭력도 나오고 외도도 나오고 뭐 그리고 녹취한 거 봤더니 변호사 앞에는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녹취록 들으니까 웬 쌍욕을 많이 하는 거야. 와 나중에 두렵긴 하더라고. 혹시 재판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나한테도 이렇게 막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데는 고민이 많이 되죠. 아 나는 정말 우리 의뢰인을 믿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조정할 때 보면 이제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데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아, 상대방 말이 다 맞네. 그리고 의뢰인이 막 변호사 공격할 때 있잖아. 가끔 막 컴플레인 할 때. 왜 아까 그때 얘기하는지. 그러면 아, 상대방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항상 뭐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변론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조정해보면 약간 좀 그 법정에서 못 느끼는 약간 조금 감정적인 게 조정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아, 이 조정실 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 의뢰인 같은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죠. 저희는 뭐 퇴장 모두가 등져도 이 사람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법적으로.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떨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아, 이혼 재판하면 내가 억울한 거 다 풀고 위자료도 많이 받고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응징할 수 있다.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에 특히 판례 취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약간 말씀하신 대로 형사랑 이혼이랑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고 혼재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판사님이 막 혼내요. 잘못한 당신은 왜 그랬어? 막 혼내고 막 조정위원도 혼내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혼 법정에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가정폭력이 있다고 해도 혼 안 냅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가급적이면 절차대로 해요. 아, 뭐 이혼 사유 뭐가 있고 증거 내고 뭐 조정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판결문 보면 깜짝 놀란 게 많아. 이게 왜 그렇지? 쌍방 비치. 너무 많은 것 같아. 추세가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잘못하고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쌍방비치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정열을 쏟아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쌍방 규칙으로 나와버리니까 한 3천만 원 내에 해결이 되죠. 3천만 원도 안 나온다니까 요즘에. 네. 위자료도 굉장히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진흙탕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의뢰인만 힘듭니다. 의뢰인만 힘들고. 이게 이혼 사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10건도 만듭니다. 그죠? 다 쪼개가지고. 상가녀 사건 따라와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또 형사 고소하고 또 뭐 부동산 명도 소송하고 10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흙탕 싸움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 누가 키울 거냐, 재산 어떻게 나눌 거냐, 거기 합의 안 되면 뭐 판례와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진흙탕 싸움을 봐야 사실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대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비슷하게 말해드리는데요. 결국 이혼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한번 이벤트처럼 생기는 일이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를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제 군 법무관이다 보니까 군인들인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사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이혼을 하긴 할 건데 난 얘가 너무 괘씸하니까 얘를 꼭 옷을 벗겨주세요. 맞아요. 아니면 얘 징계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합의 이혼을 다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죠. 합의 이혼이 됐는데 거기에다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도 내 삶은 거기에 매몰돼 있다. 앞으로 삶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냐. 그렇게 설득을 또 드리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재산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계속 양육비라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아이들이 다 큰 경우긴 했는데. 네, 큰 경우는 뭐 좀 얘기했지만 이 사람 전과자 만들어가지고 옷 벗게 만들면 양육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또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업보가 쌓인다는 거를 저는 되게 좀 법적인 해결도 해결이지만 나의 업보를 쌓으면 그게 결국은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적을. 그것도 저는 이런 표현을 드려요. 이제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분이 뭐 너무 폭력도 당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남편을 진짜 나도 응징하고 싶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잘리게 하고 뭐 재산도 다 뺏고 진짜 사회적으로 망신시켜달라. 그렇게 이제 원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도 벼랑 끝까지만 들어가야지 떨어뜨려서 죽이면 안 된다. 진짜 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양육비도 못 받죠. 재산도 없어지죠. 아이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이게 원만하게 차분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정을 누그러뜨리게끔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뭐 많은 사건들이 그렇지 않나요. 이혼뿐만 아니라 이거 원해서 왔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복수. 아, 그렇죠. 상대방의 철저한 탐욕을 목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하다 보면 이제 적절하게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해소당하거나 거의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이러면 제가 이제 특히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맞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많죠.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변호사님 돈 못 받아도 되니까 부셔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막 저렇게 해도 되나요? 다 범죄행위야. 배우자한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이제 이혼도 이제 바뀌어야 될 때 이제 됐다. 이제 외국처럼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근데 우리나라 현재 법 시스템이 진흙탕 싸움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유책주의, 민법 840조의 6가지 사유, 그걸 주장을 입증해야 돼. 아직도 법원 가면은 증거 없으면 판사가 아, 증거 내라고, 증거 안 내면 기각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잘못한 거 낱낱이 밝혀가지고 또 그거 미행하든지 또 핸드폰 뒤져가지고 또 증거 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가만히 있어요? 본인에게 뭐 불리한 증거나 험담하면 또 피가 거꾸로 흐른다고 하잖아. 또 상대방도 공격하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하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파탄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아, 누가 잘못했는지 판사가 듣지도 않아요. 자녀 누가 키울 거냐, 양육비 어떻게 줄 거냐, 재산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파탄주의. 좀 뭐 선전포고하고 뭐 상대편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혼에 대한 그 약간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마치 이혼이 누군가가 잘못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혼에서 상대편을 유책배우자 만들지 못하면 마치 내가 반대로 내가 맞아요. 나쁜 사람이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마치 형사 법정화되는 것처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약간 민사처럼 재산 분할하고 앞으로 뭐 미래를 위해서 양육하고 양육비 관련된 게 좀 쟁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 혹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이혼 재판 준비할 때 증거만 마련하시면 돼요. 이혼 사유 입증하는 증거 한두 개 마련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자녀 문제거든요. 자녀를 꼭 키우고 싶다면 자녀에 대한 애정을 보이시고 자녀를 잘 대해주시고 그러면 자녀 친권 양육권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잘 이제 파악해서 조회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도 인정받으면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 뭐 100% 다 아니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또 실출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육비 집행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비 집행 어렵죠.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제가 이거 옛날에 또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잡아야 돼 사람을 잡아서 도망다니면 답이 없어. 어디는 잡아야 돼요. 이 양육비가 너무 집행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좀 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죠. 저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감치 제도도 있고 뭐 네. 운전면허 정지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가사는 딜레마가 이게 우리 싸움을 법정으로 들고 왔어요. 근데 최종적인 감정적 해결은 아니 왜 이게 우리 감정적인 해결이 안 되느냐 또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고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뭐 이 돈을 꼭 줘야 되냐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판례는 굉장히 오래전에 바뀌었지만 제가 등기 제도도 정착한 데 시간 걸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참 더 많이 인식이 생기고 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한 달에 뭐 수입이 거의 천만 원 되면서 네. 양육비 100만 원 주는 거 아까워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수입이 많으신데 왜 양육비 안 주라고 했더니 아, 이거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엄마가 다 뺏어가 다 쓰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본인 자식이잖아요. 본인 자식을 위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변호사들도 이런 이혼 문제라든지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이 좀 덜 상처받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